친구 친구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주 추석 연휴를 즐겁게 보내게 하시고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유치국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용서해 주세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만날 수 없지만 서로 기도하며 하나 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유치국 친구들이 가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지낼 때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며 기도하는 유치국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집중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는 우리 유치국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삭개오가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10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유치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길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혹시 멍멍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햄스터? 장수풍뎅이 같은 벌레들을 키워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름도 지어주고 먹이도 챙겨주고 어떤 친구들은 강아지를 꼭 안고 잘 만큼 아주 소중히 여기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집안 아무데나 더러운 오물 묻히고 다니거나 집을 어지럽히고 말썽을 피운다며 어떻게 할까요? 에이, 더럽고 말썽만 피우니까 갖다 버리자! 그럴까요? 아니죠. 더러워진 털은 목욕시켜주고 어질러 놓은 집은 다시 깨끗이 정돈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랑으로 꼭 안아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세상에 하나뿐인 강아지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께도 미운 행동을 하지만 모른 척하거나 버릴 수 없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보기로 해요.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갈 준비 됐지요? 출발! 오늘도 돈을 좀 거들어 다녀볼까? 이 여리고 동네 사람들은 세금을 착착 내놓지를 않는다니까. 아니, 나라에 낼 돈을 왜 안 내려고 하는 거야? 돈 거둘 때가 되면 내가 아주 힘이 다 빠져요, 힘이. 그렇다고 돈을 안 받을 수가 있어야지. 그럼. 오늘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리고 동네에 살고 있는 삭개오라는 세리였어요. 세리라고요? 세리는 사람들에게 세금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금은 바로 나라에다 내야 할 돈이었지요. 어디 보자. 아직까지 세금을 안 낸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응? 아유,
빵 기도해라. 이스마엘, 시므이, 여이엘. 응? 왜 이렇게 많어? 저기 셀이 삭개 오잖아. 아, 나를 보면 돈을 달라고 할 텐데. 어서 도망가. 어, 어디 가? 돈 주고 가야지. 어디 도망가? 저기 셀 삭개 아니에요? 어, 분명히 우리한테 세금을 다 내라고 할 텐데 어쩌죠? 어, 스마야, 잘 만났군. 세금을 아직까지 안 내면 어떡하나. 어서 돈을 놓고 가게. 어, 삭개우님. 어, 세금이 너무 많아요. 우리 형편에 도저히 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거 다 드리면 우리 애들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 굶어 죽게 돼요. 조금만 깎아주세요. 그래도 절대 안 되네. 이거 다 내놓으시게. 삭개오는 나라에 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유대 사람들에게 빼앗아 갔어요. 드디어 돈을 마련했어. 돈을 한번 세봐야 되겠어. 아우, 많아라 많아라 많아라. 아우, 진짜 돈이 많구만. 이 반은 세금으로 나라에 내야 되고 반은 그냥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거는 응? 이거 내가 가져야 되겠어. 아유, 돈이 많으니까 좋네. 기뻐라. 욕심쟁이 삭개오. 이렇게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가니 누가 삭개오를 좋아하겠어요? 아, 욕심쟁이 세리. 기분이 좋은 거 보니까 또 돈 좀 뺏었나 본데. 삭개오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여리고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요. 욕심쟁이 삭개오가 난 정말 싫어. 사람들은 모두 욕심쟁이 삭개오를 보면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삭개오가 정말 싫다고. 삭개오는 많은 돈을 빼앗아 부자가 되었지만 친구가 없어 점점 외로워졌어요. 여보 여보, 그 소식 들었어? 우리 여리고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니까. 그럼요, 벌써 소문이 여리고에 쫙 퍼졌는걸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어?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을 못 보던 사람의 눈도 띄게하셨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지.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은 적 없는 사람을 이렇게 곱게 하셨지. 또 있어요. 이렇게 누워있던 중풍병자도 이렇게 해주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셨지.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어.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빨리 가요. 어, 분명 이쪽으로 지나가실 텐데. 맞아요. 여리고를 지나가시려면 반드시 이 길로 오실 거예요. 정말요? 아, 예수님 너무 빨리 보고 싶네요. 난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요. 방금 예수님이라고 하셨어? 예수님이 온대. 나도 들어보긴 했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하셨어? 아, 누구야? 아, 예수님이라고 들어봤는데 대답을 한번 해줘.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정말 궁금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삭개오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모두 욕심쟁이 삭개오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끝이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에 오셨어요. 여리고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에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어머! 여리고 주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도록
길을 좀 비춰주시오. 그때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을 따라왔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나 보군. 아,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서 도저히 사람들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저분이 예수님인가? 아, 저분인가? 아, 도대체 모르겠네. 오! 들린다! 들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어휴, 이 목소리! 아유, 어떻게 볼 수 없나? 아유, 보고 싶어. 어, 저 나무가 있네. 아유, 나무로 올라가야 되겠어. 삭개오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길가에 세워져 있던 커다란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 큰 아저씨가 창피하지도 않나 봐요. 나무 위로 엉금엉금 올라가는 모습이 정말 우습지요. 어, 보인다. 어, 보여. 보여. 저기 예수님이다. 저 예수님이야. 그때였어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밑으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 저분은 왜 이쪽으로 오지? 왜 이쪽으로 오지? 왜? 어? 누구였을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 난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의 이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욕심쟁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쉬었다 가려고 한단다. 네? 네? 네, 예수님! 예수님은 왜 삭개오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삭개오의 집에 간다고 하신 걸까요? 사람들도 모두 궁금해했어요. 자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었어? 아, 들었지. 예수님이 욕심쟁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다잖아. 어, 예수님은 왜 욕심쟁이 삭개오랑 친구가 되려고 하실까? 아. 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는 기뻐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여보,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삭개오 집에 가볼까요? 그럽시다. 어서 삭개오 집으로 갑시다. 예수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어, 그래. 고맙구나.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다니 꿈만 같아요. 그동안 저희 집에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사실 이 여리고 사람 모두가 저를 싫어하고 피해요. 삭개오, 그건 당신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거지 않소? 맞아요. 예수님, 이제 저도 달라지고 싶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여기 돈이 있는데 제가 이 돈의 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것을 뺏었다면 네 배로 받겠습니다. 여보, 삭개오 간마 들었어요? 들었어. 우리에게 뺏어간 것을 다시 돌려주겠다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오늘 삭개오의 집이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삭개오 같은 죄인을 위해 온 것이다. 우와, 삭개오가 변했어요. 욕심쟁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어요.
맞아요. 삭개오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삭개오가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이지요. 그 예수님은 우리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전도사님, 저는 동생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때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나를 만나 주실까요? 내 마음에는 다 내 거야 하는 욕심이 있는걸요. 그래서 친구나 동생 걸 뺏을 때가 있어요. 그런 나도 만나 주실까요? 물론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미워하거나 떠나지 않으세요. 그 대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마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예수님께 나를 만나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두 손 모으고 예쁜 눈 감고 삭개오를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도 꼭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유치국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예수님은 외로운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러자 욕심쟁이 삭개오가 어떻게 되었나요? 자기가 빼앗은 돈을 다시 돌려주고 베푸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렸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찾아오셔서 만나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모두 기대되지요? 먼저 주일 말씀 놀이책 21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준비되었으면 다 같이 출발! 오늘의 요리 활동은 무엇일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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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맛있는 꼬치요리예요. 활동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께 대접할 잔치요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전이나 과일 같은 남은 명절 음식, 긴 꼬치, 어린이 비닐장갑, 접시, 음료수 컵. 모두 준비되었으면 시작해볼까요? 첫째, 어린이 비닐장갑을 끼워주세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둘째, 긴 꼬치에 여러 가지 전 음식들을 꽂거나 다양한 과일들을 꽂아서 꼬치를 만드세요. 전 꼬치일 경우 음식을 꽂은 후 부모님이 프라이팬에 데워주세요. 셋째, 접시에 여러 가지 꼬치류를 올리고 컵에 음료수도 따라 놓아 테이블을 예쁘게 꾸며주세요. 넷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오늘 들은 말씀을 나눠주세요. 다 완성한 친구들은 이렇게 완성한 것을 들고 큰 소리로 한번 말해볼까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잘했어요. 이제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처럼 나도 만나주세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